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까지는 기존에 얘기 드렸던 기업들 2분기 실적 업데이트한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이제 주식헌터 황금주도로 설명드렸던 LS와 LS 전선아시아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해줬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 KT 서브마린이 이제 상반기 흑자 전환 구조를 보여주면서 그 뒤로 이제 관련 유관 기업들, 이제 지배 구조에 있는 회사들이 일제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대부분 그렇죠. 호재도 많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배구조를 알면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기회라든지 포인트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50개에서 60개 넘어가는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황금주도주는 주로 이제 미드스몰캡, 중소형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간괴회사들, 그러니까 계열사에 있는 회사들도 실적이 일조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LS그룹을 얘기 드릴 때, 물론 이제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LS, 그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었던 LS 전선 아시아, 그죠? 그리고 LS 네트워크스, 전체적으로 주가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가온전선이라는 기업도 LS 그룹의 계열 회사고요. 1분기 실적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제가 노란톡에 자주자주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보면은 그와 관계사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자주 좀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태경 BK라든지 태경 케미컬도 있었고요. 뭐 드림테, 오늘 강의 드리겠지만 유니퀘스트, 드림테, 그렇죠? 그리고 거 밑에 있는 나무가까지 이번 주에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채널 하시면 네 가지 좀 혜택들이 있습니다. 장 전에는 이제 제가 시장 브리핑 내용들 좀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실적 좋은 기업들 자주자주 설명드리고 있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좀 시장에 좀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아주는 검색기, 조건 검색기 설정하게 되면 검색기로 좀 쓸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만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답장이 갑니다. 그래서 문자 함 들어가셔서 거기서 똑같이 파란색 줄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이제 본 강의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KT 서브마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보여줬고요. 바로 직전 분기라고 할 수 있는 1분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이런 분기마다 이런 실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됐던 기업이 적자 폭을 줄이고요. 그죠? 적자 축소겠죠.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방점을 찍어주는 게 다시 한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KT 서브마린도 보시게 되면 분기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됐었고요. 주가도 크게 오른 부분이 있었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 2022년 둘 다 적자 지속이었습니다. 근데 분기 실적을 조금 보게 되면 좀 더, 그렇죠?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마이너스 29억이었고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19억, 그렇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 적자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흑자였고요. 2분기 때 큰 폭의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KT 서브마린 기업에 보면은 원래 이제 KT 그룹이었다가 이제 LS 그룹으로 이제 넘어가죠. 매각이 되면서 이 KT 서브마린이 올려놓은 이 작은 공이 LS 관련주들을 일제히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LS 그리고 LS 전선아시아, LS 네트워크스, 가온전선 일제히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도 좀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한다면 나름 또 힌트도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지배구조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LS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LS 밑으로 LS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LS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주가 많이 올랐고요. LS 일렉트릭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 가온 전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LS 넥토스까지 주가가 강하게 이번 주에 크게 올랐다는 걸 확인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차트만 보신더라도 충분히 아실 텐데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 호재도 많았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LS를 얘기를 드릴 때도 그렇죠. 이 회사 얘기 드릴 때 전력선 관련된 부분들,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 얘기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런 인프라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들어간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이 회사의 아이템들이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가시적으로 회사가 비전을 좀 제시해 준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미래 실적 보여준 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134% 정도 근 그렇죠 한 6, 7개월 정도 넘는 시간 동안 그렇죠 대략 한 9개월 정도 될 것 같네요. 주가는 거의 134% 정도까지 올랐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폭에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배 구조 안에서도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LS 머티리얼즈는 ESS,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 보게 되면 현재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늦으면 3분기 말, 그렇죠? 빠르면 이제 3분기 말, 그렇죠? 늦으면 4분기 안에는 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토리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히토르라든지 이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회사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LNF, 그렇죠? 양극재 회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전구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끼도 많고 아이템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전선이라는 그 위주의 그렇죠. 뭐 통신선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선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당연히 이제 미래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LS는 회사가 주가가 좀 각광을 받고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업들 사실 굉장히 좀 끼가 많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LS 전선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S 전선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다 지금 이 LS라는 기업이 그렇죠? 지주회사이기는 하지만 본업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LS 전선이 코넥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모멘텀을 받은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2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를 받은 것도 있고요. 뭐 최소 뭐 2천억 단위의 지금 계약 수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사실 저는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수급에서 주가가 올라간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또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그저 매집봉을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또 우상향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S 전선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베트남 GDP 성장률 제가 이 차트 화면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뇌감들로 인해서 그렇죠? 중국도 지금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미끄러지기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만이 이제 풍력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또 LS 전선 아시아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력선을 만들 때는
전기동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렇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횡보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렇죠. 이번 주에 수요일, 화요일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파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실적에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든지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모멘텀과 트리거가 생겨서 주가도 단기간에 크게 좀 올라갔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정 가격에서 그렇죠?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가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동사의 주가 흐름도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 드렸던 LS와 전선아시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투자의 수익 기회도 포인트를 가져간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아마 이제 이어서 그와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이제 드림텍, 유니캐스트, 나무가 좀 기업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 한번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양한 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2,300여 개 회사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좀 필터해주는 제가 종목 검색기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는 꼭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 사례는 이제 LS 그룹을 좀 사례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시국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트래킹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유니캐스트라는 회사가 드림텍을 가지고 있고요.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나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유통하는 솔루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회사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메커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 회사도 1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유니캐스트는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주가는 70% 가까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더 분명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테슬라가 차량 건재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을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비전에 대한 제시를 했었습니다. 유니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차량 렌탈 회사에 차량 관제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행 데이터들을 쌓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사 모두가 돈을 잘 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지배구조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매틱스라는 건 차량 운전, 그렇죠? 차량 관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밀접하게 관계되는 회사가 바로 나무가라는 회사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무가라는 회사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주가가 17%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캐스트 드림텍이 먼저 주가가 올라갔고요. 제일 마지막에 후발적으로 출발했던 주가는 이제 기업은 바로 나무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를 놓쳤다면 드림텍을 보셨어야 될 것 같고요. 드림텍을 놓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무가까지 이 순서에 대한 개념만 있으셨다고 한다면 또는 지배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머릿속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또 좋은 기업을 좋은 포인트에 사서 시점에 사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영업이익이 살짝 작년에 좀 부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1분기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반도체 쪽 부분들이 2분기에 이제 실적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는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타면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줄인다는 거는 EPS가 커지는 거고요. 멀티플은 싸지게 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물론 그 규모는 사실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저는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좀 미드 스모캡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는 부분들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퀘스트의 또 기업을 보게 되면 맥커스라는 기업도 찾아볼 수 있고 YIK라는 기업도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유니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드림텍이나 그리고 나무가라는 기업들도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제가 이 박스로 쳐놓은 구간이 이 지배구조 개편 얘기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는 1,500원인데요. 그 뒤로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13,000원까지 올랐고요. 동사도 9,000원에서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지문 센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아무래도 역성장하다 보니까 동사에 대한 부분도 주가도 많이 억눌려 있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심전도 패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 산업군도 굉장히 성장성이 큰 아이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템은 굉장히 미래에도 유망한 산업군에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텍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억눌러 있었긴 했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모멘텀을 타면서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무가라는 기업이고요. 나무가라는 기업은 이번 주에 좀 16% 가까이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라는 기업은 자율주행 쪽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은 기업이에요. 물론 올해도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힌트가 되어서 투자의 포인트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재무안전도 튼튼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모멘텀들로 인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무브먼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는 제가 관심 있게 얘기를 자주 방송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에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보내주신 방법도 있어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시장 브리핑 자료들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서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그렇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EPS가 성장하는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필터해준 검색기니까요.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채널 추가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 강의가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LS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조선 섹터에서도 좀 찾아보실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이제 1승과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방성기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2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조선 섹터 분위기도 좋고요. 지금 굉장한 지금 수주 잔고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왜 이 기업을 얘기 드리냐면 아직 주가가 덜 갔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위치가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하반기 시스템이 튼튼하기 때문에 남들 기업들 뭐 15% 20% 하락할 때 동사 같은 거 실적 좋고 기술적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한 10% 내외에서 좀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적 위치가 낮다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들 거기에 접목시켜서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얘기 드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태경 BK 그렇죠? 뭐 응급제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태경 케미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에서 탄소를 사옵니다. 근데 지금 이 친환경 시대에 탄소는 없어져야 되는 원소잖아요. 탄소를 사와서 이걸 가지고 액화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박, 조선 쪽에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식품, 이제 신성배송 받으면 거기에 들어간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아이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탄소를 싸게 사와서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에 있는 기업들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분명 같이 커플링 시켜서 페어링 시켜가지고 가져가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또 그런 게 또 투자 기회, 투자 수익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의 관계사들은 되게 중요해요. 대형 회사들은 사실 비슷한 관계 없는 업종에 대한 계열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어떤 인사이트를 찾기는 한계점이 있어요.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1차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 그와 관련된 A-산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모멘텀도 많이 살아있는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샵 3772로 문자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이 오셔서요.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100% 없습니다. 20% 물릴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대응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 보면서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이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49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